지난주 삼성전자 실적 반기신 분들 참 많은데요. 이 서프라이즈한 실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의도에서 가장 바쁜 분이에요.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 2분기 실적 얘기해 볼 거예요. 네, 네. 핵심만 좀 짚어주세요. 어떤 거 우리가 딱 체크하면 좋습니까? 일단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에서 얼마 정도 이익이 났느냐가 중요한데 예. 10.4조 이익이라면 어쨌든 7조 이상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익이 났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의 이익을 기록할 회사는 없었을 것 같아요. 지난 분기에 하이닉스도 당연히 뭐 그 수준보다는 상당히 낮은 레벨 한 5조 중반 정도 저희는 예.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3를 공급 안 하고도 엄청난 실적이 난 거의 배경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메모리 자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재고 자산 평가익, 뭐 충당금 환입도 일부 있었겠지만 실적이 우리 시장 예상보다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설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삼성이 이제 특히 하이엔드 하이퍼스케일러향 서버에 들어가는 SSD 같은 경우는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북미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대부분 컨트롤러 IC 때문에 삼성 SSD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그쪽이 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았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차피 메모리 중에서 D램을 가지고 HBM을 만들고 그리고 맨 HBM을 많이 만들다 보면 나머지 D램이 또 생산에 좀 여력이 줄어들죠. 근데 뭐 그래서 나머지 D램도 좋았지만 특히 시장에서 약간 간과하는 게 2024년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 GPU 중에서 학습에 들어가는 게 한 30% 정도 됩니다. 전 세계 AI 네. 반도체에서 서버형 AI 반도체에서 학습이 한 30%고 추론이 한 35%거든요. 추론에 들어가는 제품은 HBM을 달지 않습니다. 예. GDDR을 달거든요. GDDR6를 다는데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상당히 실적에 기여를 했을 거로 추정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최근의 동향을 보면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어쨌든 뭐 대선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상당히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좀 선주매를 좀 2분기부터 좀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규제를 벗어난 제품 중에 보면 추론 칩 중에서 좀 다운그레이드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제품들도 또 향후에 트럼프가 되면 추론 관련된 그런 GPU도 또 제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2분기에 좀 더 발주를 했을 것 같고 그 제품에는 또 GDDR6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장이 놓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제가 쭉 들으면서 그리고 센터장 리포트 최근에 나온 것도 보면서 든 생각이 맞아, HBM은 이제 삼성전자에 약간 거들 뿐 이런 생각 들었는데 어떠세요? 삼성전자 HBM 많이 팔았습니다. 엔비디아에 안 팔아서 그렇죠. 네, 그렇죠. HBM3를 엔비디아에 안 팔아서 그렇고 그 북미의 그 커스텀 가속기는 주로 이제 빅테크들이 많이 이제 자기 데이터 센터에 탑재하는데 그 제품에는 삼성전자 HBM3가 공급이 됐고요. 그리고 AMD가 또 MI300 시리즈에 또 삼성 HBM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HBM도 좀 팔긴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의 한 10%가 HBM이라면 삼성전자 D램에서 90%가 이제 기타 D램인데 그 기타 D램이 생각보다 좋았고 여기에 랜드 시장 압도적인 1등 기업인데 주로 투자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특히 엔터프라이즈 SSD 중에서도 주로 보면 PCI 5.0이 많았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또 삼성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HBM만 보다가 HBM 없이도 저렇게 더 낼 수 있는 이 마켓의 컨디션에 대해서 시장이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목표가 만 원 정도 더 상향하신 거죠? 예, 저희 예상보다 실적이 좋고 그리고 뭐 이 부분이 이제 3분기, 4분기에도 영향을 주는 게 어쨌든 감산을 하다가 이제 원위치 시켰거든요. 네. 랜드 같은 경우에. 그럼 원위치 한다고 해서 이번 달부터 바로 이제 웨이퍼에서 나오는 칩 숫자가 바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한 3, 4개월 걸리거든요. 숫자가. 네. 그래서 웨이퍼 인풋이 정상화 되더라도 실제로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하는 거는 3분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3분기에 기여가 더 될 거고 왜냐하면 만들어지는 칩 숫자가 많아지니까 2분기부터 완전히 이제 다 정상화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3분기에는 이제 그만큼 칩이 더 많이 나와서 고객에게 더 선적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기업들이 특히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모듈 하우스에 있는 메모리 재고를 지금 다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팟 가격이 좀 나쁘다가 최근에 살짝 오르고 있어요, DRAM도. 그래서 아마 7월 달에 아마 계약할 3분기 고정 가격은 아마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 높은 레벨에서 계약을 할 거고, 그러면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또 오르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 여기에 이제 또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AI PC든 AI 서버,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어쨌든 그 아이폰 16이 나오는데 모바일 DRAM을 8GB 단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 이제 블랙엘이 이제 어쨌든 엔비디아가 블랙엘을 단품으로 팔 수도 있겠지만 GB200 같은 제품들을 어쨌든 공급을 할 건데, 거기에도 또 특히 LPDDR5X가 그레이 CPU 옆에 또 붙다 보니까 전반적인 신제품 사이클까지 고려해 본다면 ASP 상승과 빛의 상승, 출하량의 상승이, 왜냐하면 이번 2분기는 뭐 최종 공개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DRAM 출하량은 감소했을 것 같고요. 반면에 ASP가 올라서 호실적이 난 거거든요. 근데 3분기에는 이제 DRAM 출하량과 그 다음에 가격 상승이 동시에 겹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참 다 잘하고 있고, 또 HBM에서 뭐 차세대 부분 일단 제외하고 HBM에서도 매출 잘 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왜 유독 다른 거 잘 갈 때 삼성전자는 이 HBM 3E라는 거 이렇게 민감하게 주가가 좀 더디게, 네, 가는 걸까? 이런 저는 고민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매크로가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작년보다는 좋아지지만 그래도 낮은 한 자릿수 수준의 전자제품 수요 증가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초과 성장을 이제 AI 서버에서 작년에 보여줬고 올해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옆에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TSMC, 하이닉스가 좋은 건데, 그래서 사실은 꼭 삼성전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I DRAM과 관련된 HBM 비중이 엔비디아하고 상관없는 DRAM 회사들은, 네, 주가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 예, 예, 나쁘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근데 이제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HBM을 못 넣는 게 이제 근본적인 그 기술 혁신에 문제점인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좀 더, 왜냐하면 1등 기업이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소외되지는 않았을 거고,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HBM 공급 못하다가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분기부터 1억 불밖에 안 했거든요. 삼성전자는 그보다 뭐 10배 이상 많죠. 근데 주가는 뭐 마이크론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약간 시장의 성격이 AI의 색깔을 입으면 그냥 실적의 레벨에 상관없이 그냥 아주 고공비행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AI용 제품이 엔비디아에 들어갈 때만 또, 그래, 엔비디아가 또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 엔비디아를 좀 한마디로 좀 경쟁하는 기업에 들어갈 때는 주가 또 퍼포먼스가 별로였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엔비디아에 들어갈 때 순도를, 네, 거의 뭐 무한대로 좀, 네, 반영을 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마이크론이었고, 근데 삼성전자도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랑 공법이 같은 필름 방식으로 이제 패키징을 하기 때문에 특히 또 얼마만큼 또 엔비디아에 지금 뭐 블랙엘뿐만 아니라 파생 제품인 GB200이든 그리고 지금도 수요가 있는 H200이든 이런 제품이 얼마만큼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 리스크를 또 엔비디아는 고려해야 돼요. 하이닉스 캐파로 다 못해줄 수도 있거든요. 아하,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뭐 연내에는 좀 그게 되면 소외됐던 부분은 많이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연내에는 하반기 이런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또, 예, 엔비디아 우리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변수 없겠죠, 센터장님?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DRAM에서 HBM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3년에 마이크론 하이닉스의 그 설비 투자 발표한 거 보면 다 40, 50% 줄었어요. 작년에 워낙 적자가 나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안 하면 뭐 지금부터 투자를 하면 바로 이제 캐파가 증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산에. 한정된 캐파에서. 예. 그래서 지금 설비 투자를 늘려도 실제로 기여는 2025년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25년보다도 오히려 뭐 26년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제한된 캐파에서 뭔가 여력이 있는 회사가 현재는 내년까지는 삼성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DRAM 가지고 HBM 만들지, 아니면 단품으로 GDDR을 만들지, 모바일 DRAM을 만들지, 뭐 서버 DRAM을 만들지, 그거는 이제 DRAM 회사가 결정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뭐 HBM이 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수율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HBM, DRAM을 주로 HBM 만들면 그만큼 DRAM 캐파를 더 많이 잡아먹어버리죠. 한 3배 정도 더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캐파가 있는 회사가 삼성밖에 여력이 없으니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수요가 좋아지면 삼성하고의 관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리 뭐 일부 제품에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엔비디아 제품이 빅테크만 다 쓰지는 않습니다. 빅테크가 쓰는 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네. 60% 미국의 4대 클라우드 사업자, 그러니까 뭐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쓰는 게 한 60%고 나머지는 이제 오라클 그다음에 이제 중국 기업들 그리고 네. 통신사들 이게 쓰는 게 한 40% 되거든요. 근데 빅테크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블랙웰 단품을 원할 것 같아요. 블랙웰 단품에는 아마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공급할 것 같고요. 근데 블랙웰 단품과 엔비디아의 또 CPU가 합쳐진 그런 GB200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닉스가 거기까지 다 공급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니면 H200이 내년에도 또 되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여전히.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 본다면 삼성전자의 캐파가 사실 엔비디아한테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소문을 여쭤봐서 좀 그렇기는 한데 지금 뭐 엔비디아 제가 마지막에 질문드린 것도 결국에는 그 퀄테스트 소문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지난달 한 말쯤에요 그 파운드리 반도체 뭐 전량 폐기다 어쩌다 뭐 이런 소문 설이 참 많아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요거 진입하고 어떻게 하죠? 질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제가 네. 그때 뭐 솔직히 약간 웃었습니다 웃으셨어요? 조단이 뭐 폐기설 충당금을 조단위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일부 기사를 보고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3나노가 조단위 충당금이 되려면 엄청나게 웨이퍼를 많이 넣어야 돼요. 근데 보통 3나노가 웨이퍼 가격이 한 뭐 TSMC 기준으로 18,000불 정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뭐 삼성은 TSMC도 지금 뭐 20, 30K밖에 안 넣어요. 근데 이제는 다 많이 넣을 겁니다. 이제부터 60K, 70K 넣을 건데 삼성은 제가 봤을 땐 3나노 손님이 별로 없거든요. 뭐 많이 넣는다고 치면 이제 천장 정도라고 치면 천장에 18,000불에 환산을 해보면 예, 뭐 환율로 또 뭐 하면 네. 200 한 맥시멈 25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가 그 진위를 떠나서 그 숫자가 나와서 미칠 거에 대한 그 한마디로 그 추정치가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라는 거죠. 3나노 고객도 없는데 뭔 그래 조단이 적자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루머를 보고 고객이 질문했을 때 제가 계산해서 설명해 주니까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할 방법은 네. 없다. 삼성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설령 그게 팩트라 하더라도 조단위는 말도 안 된다 하니까 이제 좀 그래서 이번 분기에 그것 때문에 실적 쇼크가 나오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투자자들도 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실제로는 뭐 서프라이즈가 났죠. 그랬죠. 네. 그 파운드리 얘기했으니까요.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요. 어제 파운드리 포럼에서 삼성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지난달 중순쯤에 이미 어떤 뭐랄까요? 이런 턴키, 어떤 새로운 파운드리 전략이라고 하면서 패키지까지도 네. 같이 충분히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반복하는 내용이 어제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조금 주목해봐도 될까 싶은 거는 일본 쪽 이나노 네. 관련해서 뭐 그런 수주 얘기였거든요. 예, 예. 이거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패키징은 우리 이미 엔비디아가 다 보여줬습니다. 첨단 패키징을 통해서 무어의 법칙을 완전히 극복했고 엔비디아가 뭐 키노트에서 강조하는 거지만 무어의 법칙 썼으면 이렇게 좋은 GPU가 안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2016년보다 지금 블랙웰은 1000배 성능이 개선됐고 350% 저기 전력 소모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패키징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래서 삼성도 이제 2.5D 3D 패키징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고 그런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HBM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HBM4부터 일부 하이엔드 제품은 갈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메모리 제품과 이제 로직 칩을 옆으로 쌓는 2.5G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컴퓨팅 능력을 개선시키려면 로직 칩 위에다 쌓아야 돼요.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3D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로직 대 로직을 바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패키징 역량은 결국은 이제 저전력을 구현하면서 성능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모든 반도체의 큰 트렌드는 어떻게든 전력 소모를 줄여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통해서 상당히 전력 소모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중요하고 TSMC는 이거보다 더 막강한 기술들을 많이 공개했습니다. 최근에 뭐 시스템 온 웨이퍼라고 해서 더 파워풀한 그래서
테슬라의 도조 데이터 센터에 이미 그걸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향에 들어가는 2나노 가속기는 삼성이 현재는 이제 뭐 우리 3나노 지금 2세대 기술을 지금 양산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2나노는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양산을 네. 준비할 거고 TSMC도 내년부터 이제 게이트 오란드로 이제 나노시트라는 2나노 기술을 이제 램프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2나노는 뭐 어느 성과가 나올지를 좀 봐야 되지만 아직 2나노 시장을 너무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3나노 2세대 아니면 3나노에서 삼성이 얼마만큼 고객권을 확보하느냐가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인 현안이 아닌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븐 유의미한 개선은 그 3나노 쪽에 고객 어느 정도의 확보하냐 그거를 네. 초점으로 보면 됩니까? 일단 4나노에서 고객도 좀 확보하고 3나노에서는 네. 이제 고객이 지금 캡티브 고객밖에 없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이제 빨리 외부 고객들을 빨리 적극적으로 좀 확보를 해서 이게 단기적인 성과로 뭐 바로 내년에 나오긴 힘듭니다. 사실은 네. 어차피 요즘은 특히 로직칩 같은 거 3나노는 뭐 개발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026년 빨라 26년, 늦으면 27년, 8년에라도 성과가 보이면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우려는 해소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TSMC의 독식 시대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 2, 3년은 3나노에서 물론 삼성도 일부 물량을 확보하겠지만 전체 뭐 90% 이상은 거의 TSMC가 특히 3나노는 PC든 서버든 모바일이든 독식하고 있는 거는 뭐 당분간은 좀 삼성이 쫓아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단 쪽에서는 TSMC한테 좀 맞고 성수에서는 중국들 막 가격으로 네. 막 들이밀고 이러면 예. 힘들죠 파운드리가 다음 네. 그래서 뭐 사실 가격으로는 지금 뭐 선단은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성능하고 이제 전력 사용의 효율성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범용은 지금 28나노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 28나노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30% 가격 인하해서 지금 가격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네. 삼성 같은 경우는 14나노 그리고 이제 4나노 원활화에서 기본적인 물량을 확보하면서 빨리 이제 3나노 이하의 고객을 많이 잡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요새 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에 이거를 좀 재현할까 매출액으로 봤을 때 기대하는 예. 분들 많던데요. 예, 저는 매출액은 사실 스마트폰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예. 삼성전자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영업이익이. 네. 결국은 2018년에 기록했던 뭐 거의 59조에 육박하는 이익을 어느 시점에 구현하느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는 좀 조기에 2018년에 이익을 아마 달성할 것 같아요. HBM 효과 크기 때문에. 근데 삼성은 사업부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뭐 올해는 저희는 뭐 40조 중반 이상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좀 또 레벨업이 돼서 뭐 내년에 이제 2018년에 이익을 넘으면 저는 뭐 그게 제일 지금 현재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속성이 있느냐가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그 지속성을 만들려면 이제 어쨌든 AI 투자가 계속 이어지느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파운드리랑 이런 쪽에서 빨리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뭐 내년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삼성 실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언제 끝나냐. 이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센터장님이 SK 하이닉스도 같이 보시니까 네. SK 하이닉스는 27만 원까지 좀 순항할 걸로 보십니까? 어떠세요? 네, 뭐 저희 목표 주가는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네. 어차피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저는 26년까지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일단 발전소가 충분하지 못해서 아직은 원하는 만큼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소가 구축되는 26년에까지는 좀 투자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 같고 또 그게 맞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나노 트랜지스터가 한 3, 40% 블랙헬보다 네. 또 증가한 또 새로운 누빈이 26년에 나오기 때문에 뭐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제품이 나올 때 뭐 하이닉스 실적도 레벨업 될 거로 봅니다. 지금도 뭐 엄청난 실적이 나오지만 네. 결국은 이제 GPU 성능이 올라가는 속도를 HBM이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HBM을 많이 달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네. 이제 누빈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8GB 작년에 아직까지도 메인인 그 하퍼 HBM보다 거의 9배 정도 HBM을 더 달거든요. 그러면 2027년에 이제 누빈 울트라가 네. 나왔을 때는 그만큼 HBM 수요는 결국 이제 GPU 성능이 올라가는 거를 HBM이 못 쫓아가니까 그거를 많이 쌓아가지고 많이 붙여가지고 그걸 맞춰주는 그런 뭐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시장을 엔비디아가 또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빅테크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과 통신사들마저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계속 시장이랑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주가가 단기간에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순고르기는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실적의 방향성은 상당히 양호하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핵심 제품에는 일단 블랙웨일까지는 확실히 옆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 얘기까지 노근창 센터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